레음이 어디냐? 그럼 요게 레거든요. 그죠? 그게 레죠. C9. 예, 이게 C9이 아니라 C2. C2. 그죠? 맞죠? 요것만 들어가면 C2예요. D2는 D에서 3음을 열어서 요게 미가 되니까 D에서 미가 미를 첨가하니까 D2가 되는 거예요. E2도 E에서 E도 파샵. 예, 새끼손가락을 써서 E를 잡은 상태에서 그죠? 그냥 F2도 F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을 때 F2는 뭐 솔이 들어가죠, 솔. 그럼 이렇게 잡을 때는 뮤트 줘버리고 솔. 그 다음에 G2는 라를 잡은 G에서 라를 잡으니까 A2는 그럼 이런 데가 어디서 노래는 차이 나인도 잘 안 나오고 투도 2를 갖다 그러니까 C를 갖다가 C2로 쓰는 거예요. 아 그냥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화음이 되니까 삼성화음보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풍성하죠. 그러니까 밴드 할 때는 우리가 심플하게 쳐줘야 돼서 그냥 메이저 코드 메이저 음을 쳐주는데 삼성화음을 쓰는데 내가 혼자 한다. 그러면 입체적인 소리를 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성화음, 오성화음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G를 우리가 이렇게 친다. C, G, C, D. 그럼 이 주요 3화음에 트라이에 대해요, 이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 혼자 친다. 써서. 뒤로 되는 노래가 뭐 있지, 형님? 이거.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던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이거는 심플하니까 밴드 같이 할 때는 뭐 건반도 들어오고 베이스 들어오고 하면 되는데 혼자 할 때는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동호회인데 자 노래하겠습니다. 시작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리파를 딱 주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사성으로 치니까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지금 꼭 사성을 지금 쓰거든요 제가 삼성으로만 쓰지 않죠 다 지금 이게 간단한 손가락 하나의 차이인데 음이 첨가가 됐어요 지금 네. 그게 신기하죠 혼자 할 때 그, 그러니까 요게요, 알고 너무 쉬워요. 그걸 어떻게 적응을, 적응을 할까? 어떻게 돼요? 연습해야지, 뭐. 연습하는. 감각으로, 감각으로 하는데. 나도 어저께 내가.